떠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? 뭐 한 시즌 치르면서 다 기억에 남는데 정규 시즌 우승한 것도 기억에 남고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것도 가장 기억에 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뽑으라면 한국 시리즈 때 3차전 때 다이빙 캐치 한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 때는 그래도 팬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번트 이루타기 때문에 번트 이루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번트 이루타, 박혜민 선수의 전면 특허인 또 번트 아니겠습니까? 조금 이렇게 박혜민 선수가 이제 1군에 함께 활동하면서 주전 중견수로 나서면서 팬들의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. 팬들이 좀 의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뭐 의식할 새 없이 1년이 지나간 것 같고 팬들이 뭐 정규 시즌 할 때도 많이 응원해 주셨지만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좀 저도 인터넷을 옛날에 못했을 때는 조금 악성 댓글들이 조금 있었어요. 예.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악성 댓글이 거의 사라졌더라고요. 이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박희민 선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자, 요 세 분과 이야기를 또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세 분 말고 아마 다른 선수들이나 혹은 또 코칭 스텝에게 궁금하신 점 우리